안녕하세요. 파인일병원의 홍보대사 김경란입니다. 여러분, 통합암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환우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이 통합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파인일병원의 김진목 병원장께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입니다. 영상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은 23종 정도가 있는데 그중 8종에서 10종 정도는 우리 몸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고 이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주사제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세포의 재생과 호르몬, 효소 등의 합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의 보충이 필요한데 항암치료로 입맛도 떨어지고 오심이나 구토 등으로 식사를 못하고 영양불량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미노산 수액제와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 수액제를 맞아야 합니다. 식사 섭취가 매우 저조한 경우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혼합해서 맞는 주사제도 있습니다.